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무려 25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만드는 대형 수족관 카페를 지금 공사 현장인데 이게 무려 3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게 2층 3층이 굉장히 멋있게 꾸며져 있고 심지어 오늘 수백 수천 마리의 생물을 투입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카페들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공사 현장이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낱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촬영하는 거는 다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가 지금 1층인데 나중은 동물원이 될 곳이래요. 우와 이 식물 보세요. 와 일부분이겠죠 이거는. 그 저기 보면은 아쿠아스케이핑에 했었던 그런 수조들이 있고요. 우와 오 저기 수조들 보인다. 이게 작가님들이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수조들. 엘베에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가능한 겁니까 이거 오픈? 어떤 생물들이 어떤 수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열렸구나. 우와 여기 의자 모여 있는 거 봐봐. 대박이다. 우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비바리움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이게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 크고 살아있는 이끼랑 식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는데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그냥 건물 자체가 그냥 다 이런 수족관 카페인데 장난 아니죠. 와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일산점 뭐예요? 네. 엄청 큰데요? 이번에 무리했습니다. 이거 황토하고 하는데 애 먹었습니다 진짜. 아니 망둥어 키우는데 이사육장. 아 이거 몇 미터예요? 9미터요. 9미터요. 네? 9미터에 1200. 와 망둥어를 9미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망둥어하고 크랩하고 반개 막 이런 그냥 수정 채집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망둥어랑 개인데 갯벌에서 잡아왔어요. 아 직접 잡아오신 거예요? 네. 고생하셨네요. 아, 놀러 갔다가 그냥 잡았어요. 오 이거는 여러분들 야 일로 와봐. 오 지금 방생하는 개 중 하나인데 스마일 크랩이라고 하는 도둑개죠. 우리나라 민물 바다 기수 지역에서 다 서식하는 물론 바다 근처 산에 많이 살아갑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방개는 빨리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빨리 풀겠습니다. 방개는 우와 우와 여러분들 방개 아시나요? 바다개의 종류인데 얘네들은 실제로 채집이 엄청 간단한데 이 방개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보호종이 있어요. 아마 구분해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채집해 오신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사오신 것 같아요. 우와 이거만 해도 제 생각에는 100마리는 되겠다. 이게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 근데 우와 이거 보세요.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네 한 번씩 꼭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얘네를 방생하신다고 합니다. 와 스마일 크랩 수백 마리 투입. 우와 야 진짜 하나의 자연 속에 들어간 것 같구만. 여러분들 도둑개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유난히 빨개서 좀 신기하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말뚝망둥어인데 이게 몇 마리 정도 돼요 대표님? 한 200마리 정도 되는데. 자 와우 오 큰 애들도 있다. 아 귀엽다 얘네. 여러분들 실제로 망둥어 이 친구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가슴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사료를 먹이거나 그러면은 막 와서 받아먹고 하거든요. 오, 이 새끼들도 있어요. 와 이렇게 망둥어를 큰 수조에 방생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 쪽에 이제 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벽에 붙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작품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여기에는 어떤 생물을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 자체의 유목이 뭔가 소용돌이처럼 빠져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는 진짜 작품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건 눈으로 직접 보면 좀 다른 느낌이고요. 이런 데는 카멜레온 진짜 길러도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물고기 길러서 카멜레온 똥 떨어지면 물고기들이 먹어주고 이게 순한 데는 와우
아, 그리고 여기도 생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투입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와, 보는 것마다 다 이뻐요. 우선은 투입하는 거 구경하고 여기 매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표님, 여기 수조는 뭔가요? 가재어왕이요. 가재어왕이에요? 가재하고 뱀파이어 크랩. 아, 가재랑 뱀파이어 크랩. 이야, 가재어왕. 우와, 많다. 바글바글합니다. 이번에는 뱀파이어 크랩이라고 하는 종인데,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사는 육지개 종류인데 실제로 번식 방법이나 이런 게 독특하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는 종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얘는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이런가? 그 우리나라에 그 나주개 아시죠? 나주개랑 뱀파이어 크랩이랑 번식 방법이 똑같은데, 어, 얘 배고픈가 보다. 이게 바로 뜯어먹네. 여기에 뱀파이어 크랩은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500마리요. 500마리요? 근데 그거 대표님 그거 아시나요? 어떤 거요? 뱀파이어 크랩이 이끼를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아마 이끼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가재도 그렇고 네. 식물을 잘 주식으로 하잖아요, 낙엽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 있는 것도 주도하도 계속 먹어요. 이것도 어디에 아,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 얘네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한번 그냥 구워볼게요. 우와, 얘 되게 이쁘다. 우와, 이게 대박이네 진짜. 이렇게 이쁜 뱀파이어 크랩과 가재,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가오리왕이에요. 우와, 진짜 크다. 63에 있던 애들이에요. 63 빌딩 아쿠아리움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작은 가오리가 얘한테 침을 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침을 잘못해서 쐈나 봐요. 네. 저기 침 박혀있네요. 아, 진짜 그러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빼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상처 안 물려면. 와, 근데 진짜 커요, 여러분들. 가오리 침이 여러분들, 예, 꽂히면은 빼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박혀있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작은 애들 중에 한 마리가 쏜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와, 천장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규모가 엄청난데? 근데 여기는 몇 층, 아, 그니까 한 층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250평씩이에요. 그 1000평이네요? 1000평인데, 일단 1층은 저희가 신비동물원이 들어올 거고. 예. 2, 3층이 아쿠아 카페예요. 와, 아쿠아 카페 500평. 아쿠아 카페는 500평. 와. 아, 이것도 이쁘다. 네, 저희가 이전에 수초왕만 했는데요. 좀 아이들 위해서 좀 컨셉 왕들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이건 보공왕이에요. 초록보건가봐요. 네네, 초록보건. 이 초록보건은 여러분들 이제 기수에서 서식하는 그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수에서도 기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키우는 반려 보고 중 하나입니다. 보건이니까 독이 있고요. 요거도 해수인가봐요. 아니요, 담수인데요. 네. 태각종들이에요. 아,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시밀리스라는 태각종. 아, 여기 물고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따귀비 안에서 생활합니다. 아, 신기하다.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기 새끼를 잘 두고 있습니다. 잡아먹지 않고. 아, 따귀비를 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네. 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내 생각에는 여긴 포토존 됩니다. 여기 뒤에서 여성분이 계시고 남자친구가 여기서 찍어주겠죠? 근데 얘네 그 먹이 반응 장난 아닌데? 호로로로. 얘들아. 얘들아, 여기 있다.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 와, 이제 쌍무이네요. 와, 이쁘다. 수중부와 수상부 같이 연출한 거예요. 네? 수중부하고 수상부를 네. 나눠서 연출한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약간 시골 감성. 시골 감성? 예, 작가님. 아, 되게 이쁘네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하게 조화를 잘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이런 유리 어항은 어항만 해서 얼마 정도예요? 아, 보통 이런 대형 어항, 탱커 어항이라고 치면 빈 어항만 시스템으로 해서 한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아, 아래 이거 썸프 수조랑 다 해서요? 아, 진짜 어떻게 들어요, 이걸.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파쿠도 있고 아로하나도 있고 뭐 찬나도 있고 얘 이거 피코패스 이거는 또 굉장히 희귀한 종 같은데 네. 이런 거 막 오스카 어디서 도대체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국내에서 나오는 개인 매물들을 다 매입하고 있어요. 아 개인 키우시는 그런 네. 생물들을 그냥 수입이 안 돼요. 사실 파쿠는 저희가 수입을 했어요. 다른 종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나와 있는 매물들 서로 있는 애들만 다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사실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굉장히 희귀한 어종들이에요. 물론 이런 구라미 친구들은 또 구하기는 또 쉬운데 어려운 종들이 여기 있거든요. 얘는 또 뭐야? 이것도 특이하네요. 이것도 얘가 누나를 다 파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요? 네. 이건 처음 봐요. 저거 가물치예요? 아, 쟤네 이름 스네이크헤드라는 애. 오, 특이합니다. 이거 이제 하시는 분이 합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워낙 과밀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과밀이어서 애들이 서로 공격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런 큰 오! 여러분들 옥시도러스 바본맥입니다. 와 아마존 갔을 때 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이 친척은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엘리게이터가 돼 있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오 살아있는 미꾸라지인데 한번 넣으신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미꾸라지래요. 오 우와 우와 엄청 반응이 빠르다. 와 반응 오 아로하나 엄청 빠르다. 알비노 아로하나. 얘가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찬나 종류 같은데 느낌상. 오우 잘 잡아먹는다. 지금 봤을 때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의 활성도라든지 건강 상태 정말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아 그리고 대표님 질문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부터 저기까지 어항이 끊기지 않았더라고요. 몇 미터예요? 30미터요. 30미터 어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133미터짜리 어항입니다. 어디에요? 여수에. 아 여수에 또 준비하고 계세요? 여수에는 이 매장의 크기 2배. 와 거기는 저희가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숙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길이가 130미터가 되고 수심도 1.5미터, 폭도 4미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인 어종은 피라루크입니다. 오 피라루크. 네 피라루크 지금 요만한거 받아서 6cm까지 키우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커가지고 잘 키울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와 진짜 어마무시하죠. 지금 1부분입니다. 네, 안 찍은 것도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와보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를 먹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아쿠아리움 소형 버전.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물고기를 사육하거나 이런 어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과인데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초도 여과를 많이 하지만 바로 이 시스템 예, 여과기랑 여과제 이런 역량이 이 어항 수조에 맞춰서 받쳐줘야지 이 어항의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생물의 숫자, 먹이의 양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고 공부하시고 입문하시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와 지금 오징어를 주고 계신데 상어애들이 막 먹는다. 오오오 야야야야야 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와 이 어항도 진짜 이쁘네요. 뭔가 아 하늘 속에 있는 것 같네. 하늘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울로틀까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볼거리가 많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완성도가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완성이 되면 또 와봐야겠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뱀파이어 크랩. 너무 이뻤던 그런 생물들을 봐서 좋았네요.